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싱거 미싱의 8280이라는 재봉틀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 이제 사용자분께서 가마라 그래요. 이 부분에 가마 부분 이제 셔틀레이스 컴플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마 부분 가축 기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이 폴리라 그러죠. 폴리를 강제로 돌리는 바람에 타이밍이 모두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세팅이 되지 않았던 기계인데서 박음질을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겠죠. 밑에 실이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고 혹이 다 걸려서 올라오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는 새 기계인데요. 사용자분께서 사용하시는데 좀 미스가 나가지고 초보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제품인데 가마가 탁 틀어지면서 딱 소리가 나면서 기어박스가 이제 각도가 맞지 않으니까 박음질을 할 수가 없었던 이런 상태의 기계였어요. 기계 전체를 모두 분리를 해서 분해를 해서 다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는 재봉틀이라는 건 이래요. 왜냐면 가장 큰 고장의 원인이 미숙한 거, 재봉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못 사용하시는 사용법이 틀린 관계로 기계 문제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론 뭐 기계가 잘못 만들어진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카메라하고 재봉기는 주위의 친구분들도 빌려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 미싱을 구입해서 직접 사용하시는 이 사용자분이 고장낸 게 아니고 주위에 빌려주셨다고 그래요. 기계를 빌려주셨더니 잘 됐던 기계가 모두 그냥 막 엉망이 돼가지고 박음질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답답하신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이제 수리해서 올리겠다고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재봉기든지 다 그래요. 디지털 미싱은 특히 더합니다. 이 기계는 다행히도 이 수직 가마라고 그러죠. 수직 가마라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수평 가마하고 수직 가마가 오늘 수평 가마도 이제 여러 대 수리를 했는데요. 수평 가마라는 거는 이렇게 붙이면은 북집이 수평으로 위에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북집을 사용하는 걸 수평 가마라고 그러고 여기 보시면은 반달 북집 요 넣는 부분이 밑에 앞에서 뒤라든가 이쪽에서 끼우는 경우를 수직 가마라고 불립니다. 수평 가마 기계들도 예민하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바느질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막 답답한 그런 목소리를 이제 저한테 문자를 주시고 나서 통화를 하시는데 침착하셔야 됩니다. 재봉기 사용하시는 분은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한 게 재봉기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게 재봉기예요. 재봉기 사용자분들이 막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계 앞에서 이제 전화를 주세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막 성격이 급해서 하다가 막 계속해서 실이 엉키면 이 폴리를 강제로 돌리게 되죠. 폴리를 강제로 돌리면은 지금 바로 얘기한 하축 기어 부분이 틀어져 버리죠. 그러면 영영 박음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은 재봉기를 또 수리해서 보내드릴 수가 없는 게 요즘 재봉틀들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기계들은 수직감의 기계였으면서 이 몸체가 바디가 쇳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기어들이 모두 주물로 돼 있어서 틀어지고 할게 없는데 요즘 기계들은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사용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재봉틀 사용자분들께서 순리대로 서서히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예, 재봉기 사용할 때는 숙달되기 전까지는 굉장한 그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내심을 키우셔야 돼요. 성격 급하신 분들 재봉틀 사용하다가 막 재봉틀 앞에서 막 그 한숨을 내쉬면서 막 전화하시는 분들, 예, 제가 많이 상대를 하지만 저도 단숨에 해결해 드릴 수가 없을 때는 저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다른 기계들하고 달라요. 아주 정밀을 요하는 이런 기계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봉기 아무나 쓸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아무라도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박음질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북실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북토리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밀어주세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페달을 밟으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북토리의 북실만 감기게 됩니다. 그렇죠? 좌측으로 해서 이걸 분리해 주는 거고요. 쪽가위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부분.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북집이라고 그러죠. 늘 말씀드리죠. 요거는 북알이라고, 북토리라고 합니다. 예. 요 틈새로 요걸 쏙 누르고 힘을 줘서 틈새로 실이 빠져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 길이는 5, 6cm 정도가 적당한데 조금 길어도 관계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홈 속에 딱 넣어주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 홈에 요 기둥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 위에 실을 끼워야 되겠죠. 예, 이 기계가 가는 도중에 실패꽂이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북실 감기 장치에다가 이제 요걸 끼워서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자, 1번, 2번, 요새 기계 편리하죠? 3번, 이렇게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요 실체기 4번. 안에서 바깥으로 걸어주게 돼 있습니다. 널어주고. 예, 요 기계는 자동 실끼기 장치가 없네요. 예,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노루발을 내리고 바늘을 높은 데 올려서 앞에서 뒤로 끼워주고요. 예, 기어가 걸리는 바람에 꼼짝도 하지 않았던 이런 기계였습니다. 이제 수리를 마치고 폴리를 손으로 돌렸을 때 부드럽게 회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직선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전할 때 쓰는 버튼이에요. 예, 재봉기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 노루발이라 그래요. 이 노루발 탁탁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소리 나지 않도록 슬로우로 내려주세요. 후진 버튼 이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슬그머니 눌렀다가 띄워주세요. 예, 모든 부분들이, 구조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함부로 다루시면 파손이 나, 깨져버립니다. 아주 부드럽게 수리가 잘 됐네요. 네. 이제 요런 커버 부분은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립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다니까 영상이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그재그 바느질이죠. 세발 뛰기 바느질. 요 바느질 패턴 다이아리 요거죠. 요것만 맞추면 되니까 뭐 기능이 많지도 않지만 단순합니다. 주위에 친구분을 강릉에서 친구분을 빌려주셨다가 그만 고장이 나서 미실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기계가 꿈쩍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의 기계에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밑에도 아주 박음질 잘 돼서 나오네요. 보시는 것처럼 소음도 적습니다. 이게는 뭐 사용을 몇번안 하신 기계인데
기계를 잘못 빌려줬어요. 강원도 강릉으로 보내주는 싱거미싱 8280이라는 모델 수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에 발전해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다 보겠습니다. 다양한 기계들을 제가 전 세계 기계들을 이제 수리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리가 잘 됐을 경우에 저도 아주 굉장히 기쁩니다. 소음도 적고 부드럽게 잘 나가는 싱거미싱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